르노 삼성차가 16일 뉴 르노 마스터 밴 및 버스 모델을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. 이번에 새로 선보인 뉴 르노 마스터 밴 및 버스 모델은 대한민국 경상용차 시장의 혁신을 몰고 온 유럽형 경상용차의 부분 변경 모델이다. 르노 마스터는 지난 2018년 10월 국내 시장에 처음 출시한 모델로 기존 국내 중형 상용차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, 여유로운 승하차 편의성, 넉넉한 적재 공간 등을 갖춰 큰 관심을 끌었다. 특히 다양한 장점과 매력을 갖췄음에도 밴 S 스탠다드 모델 가격은 2,900만원, 버스 13인승 모델은 3,630만원에 불과해 합리적인 경상용차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국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. 이번 뉴 르노 마스터 밴 및 버스 모델은 부분 변경을 통해 신차 수준의 내외관 디자인과 편의 사양, 안전 사양 등 전반적인 상품성을 큰 폭으로 개선했다. 먼저 두 모델 모두 전면에 르노 그룹의 아이덴티티인 CRSQ5 차 모양 주간 주행 등과 함께 새로운 디자인의 헤드라이트, 보닛, 범퍼,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했다. 실내는 완전 변경 수준으로 변경됐다. 승용차형 디자인의 신규 대시보드와 스티어링 휠, 기어너브 등이 적용되고 계기판에는 시인성이 우수한 신규 클러스터와 삼 5인치 TFT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. 또한 넉넉한 용량의 분행 기능을 더한 신규 매직 드로우십 5리터 대형 슬라이딩 글로브 박스, 자동으로 작동하는 오토 헤드라이트 및 오토 와이퍼까지 적용해 편의성을 강화했다. 두 모델 모두 측풍 영향 보정 기능도 새롭게 탑재했다. 고속으로 직진 주행 시 강한 직면 바람에 의해 차량이 순간적으로 차선을 이탈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발생을 최소화하는 기능으로 구동력을 능동적으로 제어해 시속 70km 이상의 고속 직진 주행 시 안정성을 확보한다. 여기에 뉴 마스터 밴 모델은 동력 성능도 소폭 보강했다. 뉴 마스터 밴에 탑재한 르노 니산 얼라이언스의 최신 E 3리터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 150마력, 최대 토크 39.3kg을 발휘한다. 이전보다 출력은 5마력, 토크는 2. 6kg m 향상됐으며 복합연비도 동시에 개선돼 마스터 밴 S 모델은 리터당 11.1km, 마스터 밴 L 모델은 10. 9km 주행 가능하다. 뉴 마스터 버스 모델의 엔진 최고 출력은 163마력, 최대 토크는 38. 7kg m 이전과 동일하다. 뉴 르노 마스터 밴 및 버스에는 동급 최고 수준의 보증 수리 정책이 적용된다. 엔진 및 동력 부품은 물론 차체 및 일반 부품까지 모두 3년 10만 킬로미터의 보증 기간을 적용받는다. 장거리 운행과 승객 수송이 많은 경상용차의 특성을 고려한 르노 삼성차의 정책으로 구매 고객들은 긴 주행 거리로 인한 유지 관리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. 경쟁사의 경우 엔진 및 동력 부품 3년 6만 킬로미터, 차체 및 일반 부품 2년 4만 킬로미터 보증 가격은 뉴 마스터 밴 S 2,999만 원,
뉴 마스터 벤 L 3,199만 원, 뉴 마스터 버스 13인승 3,729만 원, 뉴 마스터 버스 15인승 4,699만 원이다.